레미안 원베일리도 사실 이제 공사비 증액 수순으로 갈 거라고 보이고요.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분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뭐 분양을 늦춰서 분양가를 높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공사비 증액분은 고스란히 조합원 추가 분담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공사비 증액이 그냥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사비 증액 관련해서 어느 정도 봉합을 하고 공사가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랑 1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또 공사 중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아직 완전하게 갈등이 봉합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거고 이거랑 이제 비교했을 때 공사비 증액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추가로 이제 공사비가 더 증액을 이제 시공사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현재로서는 공사비를 이제 얼마나 적게 증액해 줄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협상 의지도 중요한데 공사비 검증 절차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법무법인 신목 같은 경우에도 공사비 검증 절차나 또 공사비 협상에 관한 용역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역에서는 사실 공사비 공사 계약서나 뭐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공사비 협상을 좀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부 구역에서 공사비 정산 관련해서 저희가 공사비 협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계약서나 뭐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을 잘 해서 실제 이제 시공사에서 요구했던 금액보다 많이 줄였던 경험들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급할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줄일 여지가 있다는 거를 좀 잘 알아두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사실 이제 공사비 관련해서는 조합 입장에서는 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조합에서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합 임원분이 그냥 가셔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시공사랑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사비용을 이제 협의를 할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공사비 줄일 여지가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그래서 이때 시공사를 선정하고 바로 공사 도급 본 계약 체결하는 게 아니라 가계약 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계약 체결할 때 그때 이제 도움을 한번 받으시면 좋고 그리고 가계약에서 본 계약으로 넘어갈 때 이제 그때 한번 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또 마지막으로 공사비 정산 단계에서도 회계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실 계약서나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하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법률 전문가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은데 그때는 이제 저희 법무법인 신목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역전세에서 역월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용어도 굉장히 생소한데요. 역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역월세는 사실 더 이제 그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역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전세값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에 더 싼 값의 전세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일부 보증금을 낮춰주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사가겠다 이렇게 임대인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증금을 낮춰주거나 아니면 낮춰줄 보증금만큼 내가 대출을 받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반대로 이제 임대인한테 요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역월세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처럼 이제 매달 비용을 지급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강남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최근에 2년 전 2021년 비교해서 10억 원 정도가 이제 전세값이 떨어진 단지들도 꽤 있다고 하니까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 이걸 일시에 마련해서 지급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전세값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임대인이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 사실 좀 급하죠. 기 때문에 급매로 내놔서 매매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물이 계속 출하가 되다 보면 결국에 매매 가격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는 연쇄 반응들이 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실제로도 이제 최근 아파트 전셋값이 2022년 11월까지는 2021년 말보다 5.23%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통계가 나온 2003년 이래 최대의 하락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도 금리가 오르면서 또 월세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월세도 3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하죠. 이거는 사실 2019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월세가 하락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뭐 그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기도 했고, 그리고 월세도 사실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이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 시장 안정을 좀 위해서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많이 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그동안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 안 됐었죠. 이런 이유로 이제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내놓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30%까지 LTV 확대를 하고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또 완화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정책이 나오고 있고, 또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한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안까지 나와 있죠. 또 전세 수요를 창출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이 넘는 1주택자라던가 뭐 9억 원 초과 1주택 뭐 이런 경우에도 전세 대출 보증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제도가 개선이 되고, 근데 다만 이제 DSR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 DSR이 완화되지 않는 한 좀 추가 대출을 받기는 어렵죠. 그래서 좀 한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